지금 1월 이달의 아트고요. 지금은 가격별로 나눠놨습니다. 여기 위에 있는 게 109, 밑에가 99, 여기가 89, 79, 69, 59 이렇게 있고요. 지금 일어나자마자 말을 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얘가 99인가? 109였나? 헷갈리는데. 요 글리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묘의 문장님 글리터고요. 요거는 제가 요즘 명품 시리즈를 하면서 구찌를 많이 안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구찌를 만들었고 작은 손톱에도 시술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래도 길이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. 요 파츠가 포인트인데 이걸 붙여줘야 되니까. 어쩌다 보니까 계속 명품 시리즈인데 요거는 디올 스타일입니다. 약간 손톱이 긴 분들이 예쁠 것 같아요. 프렌치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. 요거는 짧아도 가능한 걸로 만들었어요. 예쁘죠? 요 벨벳 같은 질감이 포인트입니다. 이게 진짜 예쁜데 때가 조금 탈 수 있거든요? 근데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티는 많이 안 날 거예요. 요거는 겨울에 눈 많이 오니까 눈을 모티브로 만들어봤어요. 뭔가 미니미니한 스노우볼이 살짝 있는 듯한 그런 느낌? 풀스톤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직접 손에다가 하면 진짜 화려할 거예요. 요것도 긴 손톱이 예쁠 것 같아서 긴 손톱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요. 샤넬 스타일입니다. 요 파츠는 선택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것보다 다른 게 조금 더 예쁘거든요? 그거는 이제 오면 보여드리고요. 제가 아무래도 디올을 좋아하나 봅니다. 요거는 요 뽀송뽀송한 벨벳 그라데이션이 포인트고요. 요거는 이번 메이크앤 신상.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스와로브스키는 21년 스와로브스키 신상이. 22년 아니고 21년. 여기 또 아쿠아마린 컬러들이 들어갔는데 아니구나. 중간에 있는 글리터가 너무 예쁘죠? 약간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겨울이니까 화이트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. 이거는 뭐 말해 뭐해 사계절 내내 어울리는 거. 이건 제가 갑자기 하운드투스 체크에 빠져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글리터랑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파츠는 없지만 프리미엄 라인입니다. 펜디. 펜디는 처음 보시죠? 저희 샵에서. 펜디도 약간 따뜻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. 이거는 지금 제 손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요. 여기 있는 이 픽시가 손에 하면 진짜 예뻐요.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약간 반짝임이 좀 덜해지죠? 요만큼은 베이징 라인이고요. 이만큼이 다 프리미엄 라인이에요.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. 요거는 베이직이지만 들어가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아트입니다. 이것도 베이직. 근데 귀엽죠? 이거는 좋아하실 분들 은근 많으실 것 같아요. 취향이신 분들. 요것도 베이직. 요거는 제일, 요게 제일 저렴하구나. 이게 그 다음. 이번 신상인 아이즈미 스텔라비 시그니처 사용했고요. 요거는 레이스는 메이크인. 이게 어디였지? 스티커는 좀 찾아봐야겠다. 여기 조금조금이 장미꽃들이 포인트입니다. 블랙이 무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블랙 무광으로 해봤어요. 이번 달 것도 진짜 역대급으로 다 예쁜 것 같아.
사이드 좀 잠가놨으면. 이거 아는 이모가 주신 건데 샤넬 그 메이크업에서 나온 기프트인가봐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뭔가 촬영 소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놨습니다. 요런 느낌. 이번 달 이달의 아트에 쓰이는 재료들을 조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거는 이 파츠고요. 요 파츠인데 이거를 여기 캔디스톤에서 산 건 아니었는데 그냥 팔길래 샀어요. 퀄리티는 똑같네요. 스티커랑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곰돌이입니다. 이달의 아트 필요한 것만 급하게 산 거라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.
쿠팡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지젤리. 없을 때 조금 빨리 주문해야 할 때는 그냥 쿠팡으로 합니다. 심지어 제조일자도 나름 새 거예요. 2021년 12월 7일. 오, 요 정도면 한 달 딱 된 거니까 완전 굿이죠? 사실 원래 제조일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. 비픽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섯 통 샀습니다. 이건 눈꽃 글리터예요. 이거는 이달의 아트 템들 샀어요. 메이텐에서 프레임 사고, 이건 카보숑 스와로프스키 진주입니다. 진주 사고, 이것도 사고. 탄후를 담아서 쓸 통인데 더러워진 것 같아서 새로 샀어요. 다이소 가면 1,000원이거든요? 근데 이제 1,500원에 사기는 했는데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. 키 시키는 김에 스와로브스키 하나 샀습니다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레임에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. 크랙밥을. 네. 네. 몰딩도 들어가죠? 몰딩도 들어가나요? 몰딩도 목공이라고 돼 있거든요. 냄새는 좋은데 조금 맛이 없게 나오는걸? 만두가 엄청 많습니다.